오늘은 2분 느바 소식 고고! 케빈 듀란트는 8-90년대 NBA에 대해 현재보단 더 피지컬적인 경기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플래그런트 반칙에 대해 덜 신경 썼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스테픈 커리는 언더아머와의 장기 연장 계약으로 인해 75밀리언 달러 규모의 주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리처드 제퍼스는 커리는 포인트 가드가 아닌 슈팅 가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안드레 이고달라는 커리가 완벽한 인간이라고 표현했네요. 클레이 탐슨은 골스가 팀으로서 공을 더 잘 공유하고 좋은 슛을 던져야 하며 수비에서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진다면 7차전 경기에서 골스를 잡아낼 팀은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네요. 댈러스 구단은 만약 이번 오프시즌 로스터에 큰 개선이 없다면 루카 돈치치가 2024년 여름에 트레이드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NBA 사무국은 지난 댈러스 대 시카고전 댈러스의 선수 기용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플레인 토너먼트 시드를 노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탱킹의 목적으로 주요 선수들을 벤치로 앉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클리퍼스 대 포틀랜드 경기 시작 전 폴 조지가 워밍업을 진행하긴 했으나 현재로선 복귀 일정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데미안 릴라드는 임마뉴엘 퀵클리가 올해의 식스맨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일 쿠즈마는 자유계약 시장에 나가는 것에 대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매일 얼마나 발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군요. 마이크 콘리가 커리어 통산 15,000 득점 고지를 밟게 되었습니다. 콘리는 이에 대해 자신은 패스를 좋아하고 이타적인 선수라 이 기록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기쁘다고 답했네요.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 잭 콜린스가 다음 시즌 샌안토니오의 주전 센터라고 언급했습니다. 과연 포포비치 감독도 다시 샌안토니오를 맡게 될까요?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결장 중인 스티븐 아담스가 결국 플레이오프에도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멤피스 구단은 G리그 신인상을 수상한 케네스 로프턴 주니어와 4년 7밀리언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멤피스는 가드 케네디 챈들러를 방출시켰는데요. 챈들러는 멤피스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방출을 당했고 아마도 많은 팀들에서 그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란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느바 소식 끝!